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 국제협상 전략연구소 이종선 소장입니다. 아, 제가 뜻을 절반을 이룬 것 같습니다. 네. 아, 저희가 저와 이영식 원장님 또 김혜성 이사님, 네, 네 이렇게 저희가 예산을 출자를 하고 또 김덕적 국가님께서 또 이번에 이 비싼 마이크를 사시고 이 장소 음향까지 제공하시고 나가지고 예술 공연 마케팅을 하는데 이걸 해가지고. 비즈니스가 1원이 없어도 절반은 성공한 겁니다. 이런 걸 했다는 거죠. 앞으로 이거를 가지고 응용할 사업 분야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 우리 저 공덕화 가수님의 노래는 정말 부드럽게 잘하시잖아요. 네. 지난번에 근데 목이 아파가지고 정많은 여자를 안 부르시고 이영식 원장님이 여기서 불러주셨어요. 네. 기억나시죠? 네. 네. 그래서 제가 그 일반 가수뿐만 아니라 애창곡으로 가장 많이 노래를 불러서 유튜브에 올린 것이 바로 이 정많은 여자입니다. 정많은 여자 노래 너무 어려운데 엊그저께도 어떤 여자 선생님과 통화를 하셨잖아요. 네. 예, 딱 노래를 들려줬더니 아유 노래 너무 잘한다고 통화하고 싶다고 통화를 했다니까요. 그래서 정많은 여자인데 우리 저 김혜성 이사님 네. 예, 후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아, 예. 예, 공격하는 예수님 잘 아시잖아요. 예, 잘 아, 임명장을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름 공덕화 직위 마케팅 가수 귀하는 국제협상예술원의 발전을 위해 공헌을 하고 인성과 가창력이 훌륭하여서 귀하를 국제협상예술원의 마케팅 가수로 임명합니다. 2021년 4월 20일 국제협상전략연구소 소장 이종선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그러면 이 정많은 여자 이게 상당히 그 빠르면서도 부드럽게 넘겨야 되는데 정많은 여자를 공덕화 가수님께서 불러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능숙하시는 빠른 박자로 넘어가는 고음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처리하는 것은 유명 가수 중에도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게 어려운데 제가 못하면 못한다고 지적하고 사람을 칭찬하는데 제가 정확하게 분석이 있죠. 공격과 가수님처럼 이렇게 빠른 박자의 노래를 고음을 이렇게 부드럽게 넘기는 가수는 거의 없어요. 그게 그걸 듣고 일반인들도 그걸 알더라고요. 정말 노래 잘한다고. 노래 너무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성공을 향해 모든 것이 준비된 도시 향동지구에 가장 스마트한 비즈니스 공간을 만듭니다. 대한민국 건설회사 1호 대림산업이 시공하는 성공의 최중심 DMC 스타비즈 향동지구 골든블럭 최중심에서 만나는 DMC 스타비즈는 기존의 비즈니스 공간을 뛰어넘는 특화된 설계 및 구성과 차별화된 섹션 오피스의 합리적인 공간 경험을 선사합니다. 완성된 상암 DMC의 배후 수요를 선점하는 것은 물론 단지 주위로 펼쳐지는 푸른 자연과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 모두가 꿈꾸는 비즈니스 공간으로 탄생할 것입니다. 향동지구 최중심 대림산업이 시공하는 준비된 비즈 메카 DMC 스타비즈 DMC 스타비즈 프리미엄 6 DMC 스타비즈는 상암 DMC와 덕은지구, 고양 창릉 신도시와 마곡지구로 형성되는 비즈니스 클러스터의 최중심 향동지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개발 초기 단계인 덕은지구, 창릉 신도시와는 달리 약 9천여 세대, 2만 5천여 명의 확실한 배후 수요를 가진 준비된 도시로서 우수한 환경을 자랑합니다. 향동지구에서도 최중심 상업지구 골든블럭 내 핵심 위치에 입지하는 DMC 스타비즈 입지로 증명되는 미래가치와 함께 상암, 창릉, 덕은 트라이앵글의 신중심으로서 4차 산업시대를 한 걸음 앞서 주도할 것입니다. 최적의 교통환경을 제공하는 DMC 스타비즈 고양선 향동지구역과 경의중앙선 향동역이 신설되는 멀티역세권 수혜단지이며 여의도까지 20분대 도달하는 서부선이 2028년 개통 확정되어 프리미엄 교통망이 형성되고 2023년 완공 목표인 GTX-A 황금노선의 연장으로 강남 삼성까지 30분대의 빠른 도달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일산과 통하는 수색로, 강변북로, 내부순환로 등 서울과 수도권을 관통하는 여러 도로망과 시내버스 등을 손쉽게 이용하여 서울 및 상암 DMC, 인근 신도시로의 원스톱 출퇴근이 가능한 뛰어난 교통 인프라를 선보입니다. 향동지구의 개발 비전을 담은 DMC 스타비즈는 수색 역세권 개발과 더불어 고양 창릉 신도시 대규모 개발에 더블 호재를 품은 곳입니다. 특히 창릉 신도시는 2조 원 이상 교통대책에 투자되어 조성될 대표적 일자리 거점 도시로 DMC 스타비즈 미래 가치에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DMC 스타비즈는 차별화된 커뮤니티 시설로 섹션 오피스의 공유 공간의 가능성을 더합니다. 인원에 맞게 다양한 크기로 입주사의 다채로운 활동을 지원하는 회의실과 자유로운 모임 및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카페테리아 공간 그리고 효율적이고 쾌적한 업무를 위한 비즈니스 라운지가 마련되며 편안한 힐링을 돕는 캡슐 호텔과 샤워실로 자유로운 휴식과 워라밸을 지원하고
도심 속 푸른 자연의 그린 라이프를 누릴 수 있는 친환경 옥상 정원으로 누구나 머물고 일하고 싶은 최상의 오피스 환경을 제공합니다. 100% 업무용으로 지어지는 섹션 오피스는 오피스텔처럼 화장실, 주방 등 업무에 불필요한 시설이 포함되지 않아 같은 공급 면적이라도 오피스텔에 비해 훨씬 높은 공간 효용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고향 향동지구 DMC 스타 비즈는 원하는 크기대로, 원하는 스타일대로 선택하는 실속 있는 섹션 오피스로 공간 활용성이 극대화됩니다. 스타트업과 1인 기업의 증가에 따른 소형 오피스의 선택과 사용자의 용도와 목적에 따른 2실 혹은 3실로의 확장이 가능하며 유연한 선택에 따라 합리적 투자를 할 수 있는 트렌디한 비즈니스 공간을 선보입니다. 준비된 섹션 오피스 DMC 스타 비즈는 4만여 종사자가 있는 DMC 배우 수요를 선점함은 물론 인구 유입 3만 8천여 가구를 예상하는 250여만 평 규모 창릉 신도시와 총 면적 20여만 평 규모의 덕은 지구에 멀티 광역 수요가 모여드는 비즈니스의 중심 입지에 있어 업무와 쇼핑, 문화생활 등 365일 언제나 발걸음이 이어지는 풍부한 수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DMC 스타비즈 상업시설은 입지적 장점과 함께 트렌디한 MD 구성으로 수요자들의 발걸음을 사로잡으며 미디어 아트로 세계 명화를 감상하는 복합 문화 공간이 입점하여 새로운 공간 경험을 선사하는 동시에 차별화된 집객 요소를 제공하는 향동지구의 핫플레이스로 주목받게 될 것입니다. 준비된 향동지구 비즈니스의 최중심, 미래가치가 높은 입지와 단지 주변의 쾌적한 환경,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까지 향동지구에서 성공을 시작하는 특별한 비즈니스 공간을 만납니다. 대한민국 건설회사 1호 대림산업이 시공하는 수요와 비전의 정점을 누린 성공의 최중심 DMC 스타비즈.